안녕하십니까. 이문학 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그세 번째 주인공으로 김돈중을 데려와 봤습니다. 자, 김돈중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위세를 믿고 까불었던 사람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아버지 믿고 아버지 백으로 좀 막 나갔던,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좀막 나갔던 인물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1편, 묘청편과 연계해서 읽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아닌 배경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벌 2세, 또 재벌 3세, 이런 사람들의 갑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형태이겠지만, 비단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이런 행동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특히 과거 고려시대에 엄청난 유혈 사태를 일으켰던 사건에 대한 그런 얽힌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김돈중과 그가 만들어낸 무신정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돈중은 바로 그 유명한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의 아들입니다. 인종 22년, 1144년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원래는 2등이었지만 왕이 김부식의 기분을 생각해서 1등으로 올려줬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왕도 누구? 김부식의 어느 정도 눈치를 봤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겠죠. 벼슬길에 나가면서부터 아버지의 덕을 어쨌든 본 사람입니다. 결국 내시로서 벼슬하던 그는, 그러니까 내시는 그때 당시 고려시대의 내시는 환관하고는 달랐어요. 현재 청와대 비서실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인데, 그는 뼈대 있는 문신 집안의 아들답게 무신들을 매우 무시했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의 무신 박대는 워낙 유명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불로 태워버린 것입니다. 정중부는 이미 군문에서 오랜 세월 활약했던 장군이었는데, 이제 겨우 벼슬길에 오른 김돈중이 평소 정중부가 가지고 있던 그 수염, 정중부가 자신의 그런 수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수염을 불태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정중부, KBS 대하 드라마 무인시대에서의 모습입니다. 고려사에서는 정중부를 7척이 넘는 키에 풍채가 좋고 당당하며 이마가 넓고 수염이 아름다웠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이미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문화시중이라는 건 현재의 총리급에 해당하는데,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아버지 김부식을 배경으로 두었던 김돈중은 한 연회장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 촛불들이 꺼져버리니까 촛불에 불을 붙여서 정중부의 수염에 가져다 대서 태워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깜짝 놀란 정중부는 불을 끄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옆에서 있었던 김돈중은 그의 손에 얻어맞게 되죠. 화가 난 정중부가 따귀를 때렸다고도 전해지고, 그냥 불을 끄려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한대 맞았다 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김부식은 자신의 아들이 했던 행동은 생각하지도 않고, 문신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서 자신의 아들이 맞았다라는 사실만을 부각시켜서 의종에게 정중부를 벌해라, 벌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의종 역시 이 일에 정중부의 잘못이 없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김부식과 그 일파의 세력이 워낙 강경하게 주장을 하니까 정중부를 의종이 직접 나서서 꾸짖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의 마음속에서 문신들에 대한 적개심은 거의 분노 폭발 직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김동중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67년 좌승성, 그러니까 좌승지 자리에 앉게 된 김동중은 봉은사에서 행해진 의종의 연등 행사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려시대에 국교는 불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교의 어떤 연등 행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의종이 그 연등 행사를 가니까 김동중이 그걸 보필하는 역할로서 쫓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김동중의 말이 어떤 무사의 말과 툭 하고 부딪혀서 충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무사는 활통을 가지고 있었겠죠, 말 안장에. 그런데 툭 부딪히니까 당연히 화살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그중 화살 하나가 날아가서, 그러니까 뭐막 날아갔다기보다 말이 툭 튕기니까 그냥 이렇게 퉁 하고 튀어가가지고 의종이 탄 술에 근처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고려 18대 황제였던 의종입니다. 무인시대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자세한 사정을 몰랐던 의종은 이게 누군가 나를 암살하기 위해서 화살을 쏜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김동중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런 오해를 풀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화살을 날린 범인을 찾아야 된다 라고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신들이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14명의 무신을 귀양 보내어 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죠. 무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신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폭발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였냐면 보현원이란 곳으로 가던 왕의 행차 중에 왕이 뭐 날도 좋고 뭐 가는데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떤 무술 대회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한 거죠. 뭐 상도 걸어놨겠죠.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이제 무술 대결이 벌어지는데 젊은 무신하고 대결을 하던 대장군 이소웅이 기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힘들었겠죠. 70대 늙은 대장군이 젊은 무신하고 무술 대결을 한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 기권을 하니까 문신이었던 한뢰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소웅의 뺨을 때리면서 대장군이란 작자가 도망을 치는가라고 호통을 쳤대요. 뭐예요, 이 한뢰는? 지가 왜 나선 거죠? 의종도 있었고 다른 뭐 사람들도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삼품의 70대 늙은 대장군을 새파랗게 어리고 풍계까지 낮은 할례가 왕을 비롯한 다른 대신들 앞에서 제대로 욕을 보인 거죠. 그런데도 의종과 문신들은 그런 이소웅의 모습을 보면서 웃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정말. 자, 이 사람이 이소웅. 역시 KBS 대하드라마 무인시대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날 밤 정중부는 자신이 받았던 모욕에다가 대장군이었던 이소웅이 받은 모욕까지 더해서 이의반과 이꼬 같은 무신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모든 문신들을 살해해버리고 의종은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신정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이었던 김동중은 감악산으로 도망쳤다가 종자가 밀고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 하인이 자기를 밀고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붙잡히게 되는데 내가 한례나 이복기, 의종의 어떤 총애를 받던 인물 이런 사람과 한패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실로 죄가 없다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지 잘못을 전혀 몰랐던 거죠. 물론 그는 처형을 당하고 말았죠. 물론 무신정변이 김동중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당시 의종을 비롯한 문신들의 어떤 사치와 향락이 굉장히 분에 넘쳤고요.
자신들의 안위를 돌보아주던 무신들에 대한 멸시가 전반적으로 팽배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김돈중의 행동은 그 중에서도 무신들의 분노를 폭발할 어떤 기화점이 되었다.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수 있겠죠. 스스로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아버지의 위세를 등에 업고 남을 탄압하고 무시하던 이런 김돈중의 삶은 결국 그렇게 무시하던 무신들에 의해서 마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려 초기의 간신 중한 명으로 선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컨텐츠의 내용이 여러분의 흥미, 재미에 잘 부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